국세청이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468만 가구에 4조 66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 계좌로 지난 8월 26일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은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분과 지난해 9월, 올해 3월에 신청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인데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9,179억 원을 포함하면 2020년 귀속분 총 지급 규모는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입니다. 이번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 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혹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2조 3,688억 원, 혹벌이 가구 2조 1,634억 원, 맞벌이 가구 4,523억 원 순입니다. 또한 소득 종류별 지급 가구 수는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인데요. 특히 근로소득 가구 중에는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로 상용근로 119만 가구에 비해 9.2%포인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사업자가 116만 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56만 가구를 차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 지원을 비롯해 근로 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는데요. 연간 추적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의 연간 산정액과 기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과다 지급액에 대해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해 바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 가산세 부과나 체납 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해 장려금 심사, 지급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심사 결과가 궁금한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해 상담사를 통해 지급 결과를 확인하거나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번 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 계좌로 지난 8월 26일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 시스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 요건을 심사해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